저리TV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고 어글 수업을 하러 갈 건데요. 자, 출발하자요. 저희가 여기 놀이터에서 했죠.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좋고, 이야. 자, 여기서 봐라. 저거 여기 내리막길을 지나면 됩니다. 여기에 가라곤 반장이 있어서 뭐 사먹고 가도 되지만 돈이 없어서 안 사먹고 가겠습니다. 왜 글컹이 어찌 신호등에 멈춰서 기다리고 있고요. 신호등이 열어오면, 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중. 계속 기다려 봤습니다. 이거는 180도만 보입니다.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이공기 덜컹덜컹 덜컹덜컹 아유 너무 덜컹거리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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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날날날 가겠습니다. 와우, 덜컹거리네 이거. 와우, 너무 덜컹거렸습니다. 헬로 카페? 헬로 카페. 옐로우 카페. 이거 이 노란색이다. 여기에 손 들면 바람이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노란색이 밝은 색이니까 잘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멍멍이 있었는데 멍멍이가 없어져가지고
강아지 판을 잘 듣겠는데. 백비선 쌩쌩 바닥은 반짝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반짝이면 얼마나 좋아 엄마 아빠 우리 돼지 재밌게도 갑니다 얼마나 먹었어 여기 편의점이 있네요 부동산도 있고 넓고도 넓어요. 제가 한 만명, 10만명, 12명, 2명이 있어도 절대로 여기 못 채웁니다. 우리나라. 진짜 높아 이름이 뭐였잖아요? 어디? 저기 제이 롯데타워? 제이 롯데타워 말고 여기 이거 원정타워 원정법조단지 건물 말고 저 차 컨테이너? 모르겠네 컨테이너 아니고 포크레인도 아니고 포크레인은 포크가 있어서 포크레인 앞장설래? 아 아빠가 아빠만 보이죠? 그렇죠 앞장 쓸까요 여러분? 갈까요? 네 여기서 여기 B1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 B1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네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일단 어디로 갈까요? 미얀마 11도다 어? 11도? 어
아니 B1 말고 어디로 가자니? 오늘 수업하러 갔는데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너무 돌아서 저기 어디야 영동대교로 가면 돌아서 가는 거라 오래 걸려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까지 아빠가 먼저 가지고 자전거 도로부터 제가 가겠습니다. 이 좋은 날씨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봄이 왔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럼 여름이 와서 기뻐하고 땜이잖아. 이 위에 보이는 건 북구로입니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출발하시기로 가겠습니다.
더우면 이거 좀 내는데. 날씨가 포근해서 졸려요? 네. 너무 졸려요. 자, 몇 분 남았나 보자. 15분 남았다. 15분 안에 어떻게 나가요? 갈 수 있긴 한데. 나 얼른. 갈 수 있다고요, 15분 안에?
32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32분이면 이거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벗어? 아니, 너무 추울려. 지금 몇 분입니까? 아, 지금 51분 한 5분 늦겠는데? 아, 길을 자전거도로에서 한 20 이상으로 달리는 거. 그럼 몇 분 늦어요? 그럼 여기 좀 그러게. 모르겠네. 아, 5분? 늦으면 10분. 5분에서 10분. 너무 많다. 열이 수업 끝나고 3시 반쯤에 누구 수업이 있어? 그러고 바로 집에 가야 돼요. 에잉? 연습하고 가야 돼. 왔는데 연습을 하고 일단 수업 끝나고 조금 쉬고 그 다음 연습할게요. 네, 그리고 고프로 끼고. 네, 고프로 끼고 소개. 수업할 때는 안 내고. 수업할 때는 빼고. 네? 수업할 때 뺄 거예요. 아니요, 저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오 마이 갓. 네. 오늘 10... 왜 하필 수업날이라고? 일찍 잤어요, 이제 어제.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일하러요. 아, 일하러. 버린 거 했어. 네. 어이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시죠. 아니, 가자는데 이거 넣을 줄 알고 샀나보다. 우와, 어? 정말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과자 득템. 여기 카메라. 수업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 네. 인라인서. 자, 유튜브 찍겠습니다. 인사해주시죠. 가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아세요? 모르겠네. 네이버 치시면 나와. 저분은 그 아는 저분은 아 제가 아는 오빠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여기 짧고 여기는 길잖아요. 자, 오늘 수업
등이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지금이 건널 딱 타이밍인데. 가자. 재밌다.
가장 위험한 거. 운전자가 잘못 봐.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아까 아니 멈추니까 또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네. 아, 이쪽으로.
제주도의 바닷가가 그립다. 나는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갈매기들에게 그걸 주기 과자를 주긴 했었지.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주도를 갈 때 내가 그거에서 비행기도 타보고 그리고 배도 타보고 그랬어요. 비행기 탈 때는 느낌이 좋았지만 느낌이 진짜 좋았거든요. 배 탈 때도 느낌이 좋았지만 잠바 좀 벗자. 갈매기에게 나 잡고 있어. 바깥을 바자를 주는 게 참 행복했어요. 배 탈 때. 추억을 더 많이 쌓을 걸 그랬어요. 어디도 엄청 많이 놀러 가고 마스크를 벗어 그 느낌에 없어가지고 못했다만 돈이 없어서 저기 어글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 고프로는 고프로는 우리 누가 빌렸죠? 재영 삼촌이 빌렸죠. 재영 삼촌이 빌려줄 거야. 우리에게 고프로가 필요한 줄 알았나 봐요. 옛날
잠깐만요. 이거 끄고요. 저 갈 때 또 찍을게요.